심어주는 일이 이제 중점이었는데요. 2년 전에 우연히 제가 한센인들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분을 만났던 계기가 돼서 그 한센인들을 위한 아이들 또 엄마 아빠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볼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교육센터를 짓는 것 때문에 방문하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뜻깊은 방문이었죠. 몇 시간이라는 것보다는 뭐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고요. 그 가는 길만 해도 정말 운이 좋으면 빨리 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두바이를 거쳐서 케냐를 거쳐서 남수단을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톤주까지 가려면 왜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서 땅끝마을까지 가는데 우리 막 50년도 이럴 때는 교통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서울에서 이제 땅끝마을까지 가는 게 뭐 더 또 험난한 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가는 게 문제는 3개 되면 못 가죠. 네. 뭐 제가 가면은 이제 거기 전체 마을의 어르신들 뭐 거기 지도자들도 오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뭐 다 너무 엄마들 네 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톤주가 그냥 하나의 뭐 군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주로 승격을 해서요. 그만큼 커졌겠죠. 그래서 뭐 동톤주, 서톤주 뭐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있는 톤주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있던 톤주, 동톤주지요. 그래서 워낙에 뭐 땅이 크니까는요. 네. 아, 그럼... 이번에는 그게 굉장히 소박한 거였어요. 다른 때 훨씬 이제 크게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곳이 워낙 지금 뭐 전시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그 제한적인 국가고 또 위험 지역이고 그래서 뭐 알리고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하고 간 거여서 많이 알리고 가지를 않아서 갑작스러운 방문이기도 했어요. 난민을 찾아간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지만 김혜자 선생님과 방문했던 곳이 하필이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을 본의 아니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톤주라는 곳이 남수단, 국가로는 남수단에 속해 있는데 북수단, 남수단에서 이제 그 종교전쟁이죠. 그래서 북수단은 이슬람, 남수단은 이제 기독교 국가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나서 이렇게 내분이 된 우리나라 남부처럼 그런 상황이어서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전시로 한 8년? 그렇게 됐으니까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위험하고 맨날 싸우고 전쟁이고 네. 그럼요. 제가 고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 희망고에서 망고나무 심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날은 마을의 축제처럼 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망고 페스티벌 하는 첫째 날이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처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뭐 어른이고 다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날이잖아요. 정말 선물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희망고에서 그 망고나물 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날은 그런 축제처럼 하자 그래서 전체 마을 축제를 만들어요. 이제 저희 친정 아버님이 땅끝 마을 같은 해남에서 1952년 그러니까 그 전쟁 직후에 해남에 내려가셔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지방을 위한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시작을 하셨을 때 그때 아이들에서 유치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들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시작을 하고 유치원을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으로 유치원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됐어요. 그 아이들이. 불안도 있는데 너무 식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치원만 하고 우리 희망고 유치원 아이들이 그냥 거기 근처에 있는 뭐 초등학교 가는 게 좋겠다. 저는 너무 초등학교까지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또이 엄마들의 이 욕심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희망고에서 초등학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아이들이 500명이 됐어요. 저희 희망고도 똑같은 사단법인 NGO 단체로 이렇게 후원 신청해 주시면 저희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 다 해드리고 똑같아요. 뭐 월드비전이나 뭐 어디 그런 컴퓨션 이런 단체하고 똑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